좋은 건 사실입니다. 네. 뭐 집중력이나 기억력, 여러 가지 두뇌 발달에 참 좋은 걸로 알려져 있는데 오메가3 얘기를 이제 하자면 뇌 속에 우리 지방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뇌 그 세포막과 수초를 형성하는 게 바로 지방이거든요. 네. 근데 그 세포막과 수초가 이렇게 유연하게 잘 기능을 해야 뇌가 사실 머리가 좋고 또 집중력도 기억력도 좋고 그런 거거든요. 네. 근데 그 뇌세포를 딱딱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그 포화지방, 트랜스지방, 가공식품에 많이 들어있는 그런 것들이에요.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는 불포화지방산을 많이 먹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메가3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오메가3는 보통 이제 우리 체내에서 합성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외부에서 음식으로 꼭 이제 섭취를 해주셔야 되는데 네. 뭐 물고기. 생선, 네, 뭐 연어나 청어나 고등어 뭐 그런데 이제 많이 함유가 돼 있고 또 이제 생선 별로 잘 못 드시는 채식주의자 분들은 들기름 같은 들기름에도 오메가3가 많이 있어서 들기름을 통해서 오메가3를 섭취해 주셔도 상당히 괜찮습니다. 네. 네. 그리고 아이들 왜 어린 아이들 5세 미만 아이들 이렇게 아까 따님을 저지방 우유를 먹인다고 하셨는데 네. 5세 미만에는 지방으로 많은 에너지를 공급을 받아야 되거든요. 그렇죠. 30에서 50%가 지방으로 이제 에너지원인데 그렇기 때문에 저지방 우유보다는 그냥 일반 지방을 네. 있는 그냥 일반 우유를 먹이시는 것이 훨씬 좋겠습니다. 뭐 아이를 위해서 사는 저지방 우유가 더 비싸요. 그럼요. 네. 근데 그 다이어트 할 때 할 때요. 근데 이제 병원에 가면은 네. 왜 아이 때는 이렇게 손바닥만큼 고기를 먹여라. 네. 그죠? 살코기를 먹여라. 네. 이게 단백질에 관한 얘기인데 아이들은 단백질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? 아, 그럼요. 뭐 단백질은 모든 성장 발달에 가장 중요한 에너지 원이잖아요. 예. 네. 그래서 단백질을 꼭 섭취를 하셔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단백질하면 어떤 종류의 단백질을 먹어야 되나 뭐 우리 아까 금방 VCR에서도 콩 뭐 얘기 많이 하고 그랬는데 그런 식물성 단백질보다는 그래도 뭐니 뭐니 해도 고기 같은 동물성 단백질이 좋다. 질 좋은 단백질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아미노산이라는 게 굉장히 좀 여러 가지 그 뇌세포 합성이라든지 뇌회로를 그 풍부하게 만들기 때문에 네. 상당히 두뇌 발달에 굉장히 중요한 지대한 영향을 미치니까요. 네. 예, 동물성 단백질 많이 섭취시키십시오. 아이들한테. 네. 네.